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잭슨 오디오의 대표 이펙터 프리즘 애니버셔리 에디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시 이후 압도적인 사운드와 편의성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필수 아이템이 된 잭슨 오디오의 상징적인 이펙터 프리즘이 출시 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옷을 입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프리즘에는 많은 기능과 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회로들은 독특한 톤 쉐이핑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유연성 있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스트뿐만 아니라 EQ 또는 프리앰프까지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하이엔드 이펙터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은 기존 프리즘과 동일한 사운드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유니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전 세계 오직 250대 한정 생산된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상에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에 컬러가 네. 그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약간 장난질 같습니다. 장난질 같은데 이게 저는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프리즘을 딱 사야 될 때라면 이거 사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은 동일합니다. 가격은 동일한데 250대 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소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시기를 권장드리고 만약에 나는 의미 없다. 리미티드 에디션 상관없고 사운드만 프리즘의 사운드를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퍼플 사세요. 퍼플. 퍼플이 지금 저희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리즘 오늘 기준,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7월 18일입니다. 네, 7월 18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퍼플이 가격이 조금 쌉니다. 동일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퍼플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이 프리즘 애니버셔리 에디션이 남아있다면 요거 사시고요. 나는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상관없어. 나는 좀 합리적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준으로 이제 퍼플을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뭐 사실 뭐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면서 프리즘이 이제 가지고 있던 포지션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넘사벽에 얘도 약간 넘사벽이죠. 그 많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거 이제 이미 익숙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로 또 다시 유입되고 이런 페달이 있었어? 라고 해서 또 이제 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리미티드 겸 뭐 잘 됐습니다. 뭐 잘 됐고 뭐 그 프리즘을 쓰면서 지금 이미 시청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구입해서 쓰고 계실 것 같고도 생각도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너무나 맞습니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뭐 복잡한 설명보다는 이 사운드 차이를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좀 MR로 연주하면서 이걸 키고 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뭐 그 정도만 한번 좀 알아가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적을 붙이자면 저희한테도 가장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펙터 타임즈 1회가 프리즘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5주년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펙터 타임즈가 저희도 진행한 지 5주년이 맞습니다. 됐다라는 얘기겠죠. 5년이라는 시간이 만으로는 아니겠지만 횟수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은촉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프리즘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프리즘을 하기 전에 늘 하는 게 있죠. 그냥 사운드. 네.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그죠? 좋죠.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단순하게 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MR을 틀고 이제 해볼 텐데 중간에 얘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네. 일단은 끄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켜볼게요.
그래서 시계즈입니다. 예전에 첫 번째 리뷰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본인의 기타가 빈티지 기타거나 아니면 픽업 자체의 볼륨이 저출력 픽업이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출력 픽업과 저출력 픽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게 저출력 픽업은 출력이 낮으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고출력 픽업, 저출력 픽업 나눠져 있는 거고 고출력 픽업의 장점이라면 힘이 좋으니까 말 그대로 고출력이 나는 거고 저출력 픽업의 장점이라면 힘이 적다 보니까 이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응 다이나믹스 폭이 넓어요. 근데 이제 고출력은 워낙 처음부터 세게 나오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프리즘 할 때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의 기타가 빈티지 기타인데 내가 고출력 픽업의 기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뭐라고 했냐면 내 기타가 제임스 타일러로 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고 싶으시다면 제임스 타일러를 사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 브랜드 로고에 꽂히면은 맞아요. 내 기타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팬더에서 아니면 모에서 모에서 좋다고 한들 그거 사야 됩니다. 그 로고 박힌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팬더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 내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나는 사실은 이 기타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이 음악 가지고 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이엔드 기타 그쵸. 하이엔드 기타 그 고출력 사운드를 얻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공연장이 됐든 녹음실을 가든 뭐든 간에 그때 이 기타한테 이상한 짓을 뭐 그러니까 이상한 짓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픽업을 교체한다든지 뭐 그게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시지만 사실 그 업그레이드도 그쵸, 아니고 그쵸. 혹은 다운그레이드가 맞아요, 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타의 성질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타는 컨셉에 맞게끔 교체를 해주는 게 제일 좋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기타가 내 몸에 잘 맞는데 플레이가 맞는데 근데 이 픽업이나 이 성향이 나랑 안 맞다 해서 교체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의도인데 뭐 이 기타를 뭐 제임스 타일러처럼 뭐 업그레이드 했으면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뭐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도 아닌 거죠. 혼종이죠. 혼종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프리즘 부스터가 있으면은 뭐 지금 제가 미드에 두고 앰프 모드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인데 사실은 다른 쪽으로 가면은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여러분들 앤더슨이라든가 이런 기타들을 그 클린톤 녹음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스테레오로 뺐을 때 샥에 빠지는 거. 그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적어도 이제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컬러라는 모드에서 네. 그거를 둬버리면은 또 그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노브 이 셀렉터들 잘 활용하시면 별별 톤들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가 약간 너무 모던한 거에 비해서 너무 빈티지함이 많이 로 쏠려 있다면 내가 기타를 하나를 구입하지 않고 아니면 기타를 개조하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 드려요. 그리고 헤드폰으로 들으시면 제일 좋겠죠.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보면 좀 애매하니까 네. 뭐 좀
청감을 좀잘 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들어보시면서 제가 시계제를 밟았을 때도 프리즘이 컸을 때랑 껐을 때 그 앞 차이와 그냥 앰프에 그냥 공간계에서 이 팬더 이게 사실 이게 리뷰용 기타로 저희가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기타거든요. 제가 사장님한테 계속 바꿔달라고 하는데 지금 사장님 안 바꿔주시는데 이게 요즘 기준 기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더 저출력입니다. 그런데 프리즘이 붙으면은 훨씬 더 이게 요즘 기타처럼 빡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의 기본적인 원소스 톤을 좋게 만들고 싶다. 근데 기타를 해치지 않는 안에서 이거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오늘 뭐 리뷰한 건 아니지만 벤슨 프리앰프든 잭슨 오디오가 됐든 이렇게 늘 프리앰프를 네.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잭슨 오디오를 처음 보셨던 분들 나는 좀 더 모던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잭슨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은총 씨가 늘 하시는 얘기 중에 또 하나 이 프리즘에 해당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좋은 프리, 좋은 EQ 혹은 좋은 클린 부스터 이 다재다능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전 세계 250단점 맞습니다. 품목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은 됩니다. 이 방영이 될 때 재고가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버즈뷰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품절이 안 걸려있다 근데 나는 프리즘을 꼭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늦지 마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근데 확실히 요 드립니다. 포인트가 이쁘긴 합니다. 왜냐면은 초반 프리즘은 마른 프리즘인데 여기 그냥 각인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그때도 그냥 멋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약간의 디테일이 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프리즘 살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거 구입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멋진 이펙터를 만나본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